30분 좀 더 해보죠. 한 부대 지금 더 튀어나왔죠? 그러네요. 전장으로. 휘어. 승리를 향해. 조용히 대기하라. 모두 공격해라. 뜨거운 가슴으로. 아니요, 그 저 누구냐, 마등입니다. 신속하게 행동해라. 아무도 우릴 막을 수 없다. 원래 태세로 돌아간다. 장안은 아마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구하 못 구하겠다. 세상에. 우리의 대화가 결실을 맺기를. 만족스러운 거래. 저기 쟤들 공성무기 있네요. 잠깐만. 이번 턴에 공격해올까? 못할까? 존경은 충성을 낳고 공포는 뭘로 하시는데요? 호선이 뭘 하시는 뭘로 하시고 계신데요? 못한 지도력은 불만을 만들고 이는 다시 분노로 그리고 혁명으로 이어집니다. 주군께서는 백성을 통제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복종시키되 그 후엔 현명한 지도력을 발휘하셔야 합니다. 족 같은 새끼들. 주모! 현장으로! 스파르타하고 이집트 매복했네. 아, 아까 그래서 스파르타에서 물은 거예요? 흥분해서 너무 깊이 들어가 버렸군. 1300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열과 성을 다해라. 함정을 파괴. 저기 매복하고 화육을 부리지 않게 조심해라. 훈련의 성과를 보여라. 그나마 다음 턴에 공격해 놓을 거고. 아무도 우리 막을 수 없다. 용기를 내라. 기본 태세로 전진하라. 함정을 저도 여기 매복하고요.
흑자만 되면 좀 마음을 놓고 하겠는데 흑자가 씨발 되질 않네. 자, 턴 넘깁니다. 자, 이거 이길 겁니다. 포로들을 풀어주라. 자, 건영에서 공격해왔고요. 내 마음에 불이 붙었다. 꺼지지 않는 거센 불인 말이지. 낭만적이네. 최대한 소모시키고 한번 돌격해보죠. 마지막에 돌격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동맹에게 도움이 필요하다. 집결하라. 검사 또 안녕. 잘 이겼다. 어, 병신 맞아. 궁기병이 근데 돌격을 잘해. 그리고 스태미나가 무한이라서 쓸만해. 궁기병으로서는 병신인데 다른 걸로는 괜찮아. 그러니까 그니까 활을 못 쓴다니까. 등신도 아니고 공 개들은 활 잘 쏘잖아요. 굳건한 신념을 갖고 싸우면 지지 않는다. 이 뭐 두 마리 왔네. 더 버텨봤자 손해만 커질 거다. 이 시부랄. 에 뭐니? 두 마리 왔다. 두 마리. 궁기병이잖아. 그러면 활을 잘 써야지. 칼질을 못하더라도. 그게 사실 상식에 맞는 건데. 요게 지금 그게 없어요. 거점인데
거점인데 그 그게 없네요 지금 보니까. 그 승리 거점이 없는 곳이네. 희한하네 남반 쪽은. 방책도 더 넣을 수 있는 것도 없잖아. 우리 지원군이 도착했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 이거 재전투 좀 할게요. 재전투 좀 합니다.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지원군 이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 버티고 있으면 얘들은 다른 애들은 몰라도 쟤들은 작살내고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 내부 지역을 점령 당하더라도 어차피 그거 못하기 때문에 얘들이 요거 잡고 나서 이쪽으로 탈출해서 언덕에서 상대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그걸 거야. 그러니까 장군 지휘 장군 있잖아. 지휘하는 장군들의 레벨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거야. 스킬에 따라서. 나도 처음엔 그게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뭐 하다 보니까 적응이 됐더라. 예상보다 형편없구나. 미안하군. 애가 징징거리는 소리인 줄 알았다. 좋지만 어리석구나. 하, 따로 할 말이라도 있는 게냐? 아고라에 가자. 야, 얘들은 왜 여기 기름을 못 붙이니?
기름에다 불을 못 붙이는 게 말이 되나 이게 씨발 이게. 너무 많이 들어붙어 얘들이. 아니 이러면 안 되지. 됐다 됐다 붙었다 붙었다 붙었다. 제대로 한번 화살을 맞으면서 계속 올라오고 있을 겁니다. 자, 성은 빼앗겨도 됩니다. 화살답이 좀 많이 한 몇백 명 잡아줄 거예요. 제대로 아마 화살탑을 다 먹고 이미까지 내려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요 내부를 점령한다 그러면. 기다려야지 뭐.
쟤들이 오네요. 양파 친구들 아이가? 얘들 나오네, 튀 나오네. 시간 5분 남았는데 일단 거점 밖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시간 다 됐네요. 자, 한번 쫓아냈고요. 존경은 충성을 낳고 공포는 반란을 부릅니다. 세심하지. 이거는 운남입니까? 자, 돌아왔어요. 운남이죠. 쟤들이 지금 한 군단이 불안전한 상태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저 어디에요? 거점 내에 있는 군대 하나하고 합쳐서 지금 공격을 해온 거죠.
이 밑으로 푹 꺼져 있니 이거? 저지대에서 이런 거야? 이거 지도상으로는 지금 물인 것 같은데. 적군 보입니다. 어? 뭐고? 비지엠 왜 이래? 게임이 튕기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상하네요. 기마병 준비하라! 준비들 해라! 발사!
화살이 바닥났다. 신속히 전진하라. 노병 화살이 벌써 바닥날 리가 있나? 몇 번 쐈다고. 너희가 비빌 자리는 없다. 대신에는 죽음뿐이다. 더 빨리 움직여. 각오를 가져라. 굳건히 버텨라. 뛰어라. 난 살아남지 못한다. 알맹이 없는 놈은 마을에도 알맹이가 없구나. 빨리 가자. 기병대 주목. 망설이지 마라. 건기병도 있나? 이겼네요. 왜 소리가 안 들렸었지? 자, 아무튼 이겼고요. 존경은 충성을 낳고 공포는 반란을 부릅니다. 세심하지 못한지. 연회를 열어라. 먹을 밥이 아깝구나. 저 형당이 마땅한 자들이다. 자, 힘겨웠던 한 턴이 지나왔습니다. 저는 아마 사마가 얘기겠죠? 전하를 안정시키리라. 굳건한 신념을 갖고 싸우면 지지 않는다.
과욕을 부리지 않게 조심해라. 전하를 위하여! 자, 운남 건령 지역을 먹고 있고요. 하늘이 굽어 살피셨구나. 적을 정복하여 평화를 이루리라. 전하를 위해 공격! 질서를 바로잡았다. 움직여라. 열과 성을 다해라. 조용히 대기하라. 자, 부릉 앞에서 야만족들 쫓아냈고요. 성을 다해라. 질서를 바로 잡았다. 주인에게 돌아가라. 아마 이 공손찬 부대도 장안으로 오겠죠. 진실은 꺼지지 않는 불꽃이다. 함정을 파겠다. 동의하겠소. 용은이 안녕? 그게 무슨 말인데? 정상 끊습니다.